안녕하세요. 엄마의 종이접기입니다. 오늘은 장미를 접어서 예쁜 장미 거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11개가 들어갔고요. 여기 앞, 뒤로 해서 4개가 들어갔습니다. 먼저 이제 이 종이는 펄 구김지 8cm. 여기도 가로, 세로 8cm에다가 접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 CD, 요 파는 CD로 했습니다. 자, 요런 그공 CD가 있으면 공 CD 하나에다가 요거 거울을 이제 붙이는데요. 요 거울도 8cm. 8cm 거울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요 CD에다가 요 거울을 요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글루건으로. 자, 가운데다가 이렇게 붙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미를 접어야 되겠죠? 자, 장미는 지난번에 제가 저희 영상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일단은 접어보죠. 자, 이렇게 네모를 접고, 네모 두 번, 다시 펴서, 이제 사각 주머니를 먼저 만들 겁니다. 자, 요 가운데로 손을 넣어서, 터진 쪽에 아이스크림 접기. 요거 펄 구김지입니다. 이렇게 펴서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넣어주고, 이쪽도. 제 영상에 그 장미 브러쉬에 보면은 장미 접는 법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각 주머니에서 아이스크림 접기 했고, 반씩 접어주죠. 반씩 접어주고, 자, 일단 이렇게 접은 다음에 다시 펴서, 요 선에 맞추어서 네 부분을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선에 맞추어서 접어주고, 그리고 이런 핀셋으로 한 번, 두 번, 세번 돌려주고, 요런 뾰족한 부분들 둥글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둥글게. 자, 요 가장자리도 다 둥글둥글하게. 둥글둥글하게 뒤로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미를 접고요. 저는 여기다가 지금 장미를 이렇게 접어 놨습니다. 접어 놓은 걸로 이제 활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장미를 이제 붙여주겠는데, 먼저 이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놓고 글루건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줍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이죠. 이제 끝까지 자, 이렇게 가깝게 바짝 안 보이게 속이 안 보이게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붙여줍니다. 여기 쭉 붙이고 올게요. 자, 쭉 붙여서 지금 왔고요. 둘, 넷, 여섯, 여덟, 10개를 붙였고요. 지금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자, 뒤가 안 보이도록, CD가 안 보이도록, 이렇게 해서 10개를 지금, 11개,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11개를 붙였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요 끈을, 끈을 해줘야 되는데요. 요 뒤에 요 끈, 거리. 거리는 요 정도 이렇게 잘라서 자 어디를 하든지 글루건을 하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대로 내려와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길이를 먼저 좀 재워보고요.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길이를 재서 준비하고, 저는 요 끝에 구슬을 하나씩 달아줬습니다. 이렇게. 언밸런스로다가 해서, 이렇게 일단 해주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렇게. 글루건을 하고 약간 벌어져도 좋죠? 그리고 이제 저는 요 가장자리에 구슬을 하나씩 달았습니다. 여기 글루건을 하나 해주고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고, 이거는 이제 자유죠? 저는 근데 그냥 달아줬습니다. 또, 여기도, 이렇게 구슬을 달아줬고요. 아직 들고 뒀기 때문에, 어이구, 붙었다. 네, 들고 뒀기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놓고, 여기가 조금 아직 들고 뒀네요. 구슬이. 이렇게 놓고, 그냥 둬도 괜찮고요.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장미를 또 달았습니다. 앞뒤로. 자, 해주죠. 요 정도, 이렇게 달았고, 요 정도. 그리고 요거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앞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뒤에도 같이 하나씩 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앞뒤로. 뭐, 요거는 이제 자유롭게 장식을 해도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번 게 더 길게 됐네요. 먼저 것보다. 자, 이렇게 해서 장미 거울 만들어 보았는데 함께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거 하다가 이제, 자세한 도안 같은 거는 제 블로그에 올려놓으니까 항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